네, 주말 중에도 이렇게 많은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은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에는 글로벌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고금리 장기화를 암시한 이후에 시장은 이 금리 인상 부담감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권 중앙은행들도 금리를 더 오랫동안 더 높게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관측이 되면서 유럽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유로스톡스 50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지수 살펴보시면 0.13%로 소폭 조정을 받았고요. 4,207포인트 선에 종가를 형성해 냈습니다. 우선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 그리고 스위스 중앙은행은 각각 5.25% 그리고 1.75%의 금리 동결 결정 발표를 내놓았지만 모두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유럽 증시에서는 부담감으로 작용을 했다는 점,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하향하는 그래프를 그려나갔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0.3% 오른 90.33달러의 종가를 형성해 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국제 유가는 최근 들어서 많이 치솟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IB 측에서도 앞으로의 국제 유가 전망을 높게 올려잡고 있습니다. 이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을 미국에서 제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JP모건 체이스는 현재 배럴당 100달러 안팎의 유가가 오는 2026년까지는 150달러 선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관측을 했습니다. 이 JP모건 체이스는 장기적으로 유가가 100달러대에서 고착화할 리스크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국제 유가가 앞으로 더욱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국제 유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서 이번 한 주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 유가 그리고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드렸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예,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관련 불확실성과 연방정부의 셧다운 관련 경계심리가 짙어지면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됐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존스는 0.3%, S&P 500은 0.23, 네스닥이 0.09, 러셀 2000이 0.3% 하락했으며 지난 한 주간으로는 다우지수가 1.9%, S&P 500은 2.9, 나스닥은 3.6%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화의 상승세가 이어진 점이 시장에 부담을 가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FOMC 회의에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함께 지금의 고금리가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다시 확인하면서 달러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것인데요. 최소 지난 3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달러화는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IT 업체들이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금리가 높아지면 현재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실적 악화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에게도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는 분석인 가운데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국내로 들여올 때 환차손을 잇고 해외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악화됨에 따라 시장 전반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연준 당국자들이 일제히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은 점도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금리가 이전 전망에서 제시한 것보다 좀 더 높게 그리고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고 미셸 보만 연준 이사 역시 인플레이션이 현재 너무 높으며 인플레이션 2%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고 한동안 제약적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특징 종목들을 보면 증권사 UBS의 매수 추천으로 IT 업체 스퀘어 스페이스가 4.2% 상승했던 반면 예상에 미치지 못한 부진한 실적 발표로 출판 업체인 스콜라스틱 코퍼레이션은 13% 급락했고 업종별로는 기초 소재, 에너지, 건설 등이 소폭 상승했던 반면 운송업, 방산, 헬스케어, 소매, 금융, 부동산 등이 하락했고
벤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438%, 달러 인덱스는 0.25%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공화당 내 소수의 보수 강경파가 현 예산안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예산안 통과를 거부하면서 미국 연방정부의 기능이 마비되는 이른바 셧다운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를 하락시켰습니다. 마감 시한인 9월 30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연방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한 채 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가 되게 되는데요. 10월 1일에 시작하는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의회 통과 마감 시한이 9월 30일이지만 예산안은 현재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 묶여 있으며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의장이 셧다운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보수 강경파들의 벽에 막혀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만일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미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금융위기 이후 약 15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CNBC는 신용카드의 연체율이 지난 2021년 9월 대비 약 1.5%가 급증한 3.63%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체율은 이보다 1.3%포인트가 높은 4.93%로 거의 5%에 근접하고 있으며 연체율은 2022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빚은 지난 7월에 이미 1조 달러 선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골드만삭스의 라이언 내시는 내년 중반까지 연체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면서 내년 초에도 연체율이 정점이 아닐 수 있다면서 특이한 점은 경기 침체를 벗어난 상황에서도 손실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난 5번의 신용카드 연체 급증 사례 가운데 3번은 경기 침체로 특정 지어졌다면서 경제가 불황이 아닌데도 90년대 중반과 2015년에서 2019년도의 경기 사이클에는 연체율이 높아졌었다고 분석하면서 그는 추가 연체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례를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 노사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자동차 노조가 일주일 만에 파업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숀 페인 전미 자동차 노조 UAW 위원장은 페이스북 라이브로 중계한 조합원 연설을 통해 지난 금요일 정오부터 파업 참가 사업장을 20개 주에 걸쳐 있는 제너럴 모터스와 스텔란티스의 38개 부품 공구 업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자동차 노조가 3개 회사의 제조사 공장에서 파업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반면 포드는 노조와의 협상 진전이 이뤄지면서 이번 파업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페인 위원장은 노조와 포드가 차등 임금제 일부 폐지, 생활비 조정 복원, 수익 공유 방식 개선 등에서 진전을 이뤘다면서 반면 GM과 스텔란테스는 다른 얘기라고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UAW는 4년간 임금 36%의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지난 15일부터 미국 자동차 3사의 미국 내 공장 각각 한 곳에서 동시에 파업에 돌입했으며 전기차 전원에 따른 고용 보장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는 없으며 토어 인더스트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함께 들어봤고요. 이어서 금요일 시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지수는 이틀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도 결국에는 전일 종가 대비 0.27% 하락하면서 2508포인트 선의 종가를 형성해냈는데요.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 마지막까지 낙폭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반도체 투톱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0.15%로 소폭 밀려났습니다. 결국에는 68,800원 선까지 하락하며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 고점 68,900원이었는데 그 부분까지 그래도 장중에 낙폭을 축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SK하이닉스는 0.69% 소폭 오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종가는 117,300원에 형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셀업체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0.82% 상승 마감을 했고요. 삼성SDI는 0.93%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LG화학도 결국에는 1% 넘는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1.52% 하락하면서 51만 7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냉랭한 분위기였는데 그중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가 바로 금양입니다. 금양이 1.54%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포스코 그룹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0.5%로 소폭 조정을 받았고요. 또 포스코 홀딩스가 1.39% 하락 마감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낙폭을 더욱더 크게 나타내면서 3.4%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완성차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0.21% 소폭 밀려나며 거래를 마쳤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0.5%로 소폭이나마 오르며 거래를 마쳤는데 기아는 0.5% 상승한 8만 2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완성차 부품 관련 종목이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0.63% 오르면서 239,50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고요. 완성차 기업들 내에서는 나름대로 선방해주는 주가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인터넷 플랫폼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1% 안팎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이버가 0.95% 하락했고요. 카카오의 경우에도 1.31%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전반적으로 훑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락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코스닥은 6거래 연속으로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0.39% 하락한 857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해냈는데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코프로 그룹주들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에코프로가 1.44% 또 한번 밀려나면서 95만 7천 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1.59% 상승하면서 28만 7천 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고요. 장 초반에는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점차 갈수록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대 탄력을 받아 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반도체 종목들 살펴보시면 혼조세가 나타났습니다. 혼조세가 나타났는데 그 안에서 HPSP 같은 경우에는 2%대 탄력을 받아 나갔고요. 2.34% 오른 36,0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마감 때까지 그래도 조금씩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포스코 그룹주들, 코스닥에서도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포스코 DX의 경우 1% 넘는 낙폭을 키워나갔습니다. 1.52% 하락하면서 51,7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제약바이오 섹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74% 하락하면서 62,1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함께 훑어봤고요. 이어서 어떠한 테마가 더 강하게 움직였는지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금요일 시장에서는 정치 테마 종목들이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된다라는 소식에 관련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 나타난 건데요.
최근 국회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는 동의안이 찬성이 149명, 반대가 136명으로 가결이 되면서 26일에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 관련 인물들의 관련 종목들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낙연 관련 종목으로 엮이는 종목들이 또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들 중 하나가 남선 알미늄입니다. 남선 알미늄이 5.48% 오른 2,600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고요. 또 서원의 경우에도 이낙연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29.95%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부국철강 같은 경우에도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15.42% 오른 3,780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정치 테마주 쪽으로 수급이 몰렸는데요. 서원을 제외하고 나서는 장 초반에 비해서는 탄력이 일부 둔화가 되면서 윗꼬리를 달며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PN풍년인데요. 마찬가지로 29.89%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PN풍년 같은 경우에는 김동연 관련 종목으로 엮이고 있습니다. 이 김동연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았을까, 이 테마주 관심을 받았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데 이렇게 구속영장이 가결이 될 경우에는 김동연이 이제 당대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받으면서 이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해줬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CCS도 김동연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17.41% 강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재명 관련 종목들은 금요일 시장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로 동신건설, 에이텍, 토탈소프트, CS, 그리고 코이즈 등이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서 이번 한 주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특징주로는 로봇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G가 16.21% 두 자릿수 때 급등세를 나타내줬고요. 그 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대 탄력을 받아 나갔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랜시스 같은 경우에 29.91%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종가는 4,560원에 형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 이유는 두산 로보틱스 공모 청약이 흥행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IPO 최대어로 꼽히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가 청약에 돌입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따따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를 개선을 시키면서 이렇게 로봇 관련 종목들 전체적으로 강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